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여자 아기 100명당 남자 아기 105.3명이 태어났습니다. 남아 선호 사상이 사라지면서 출생 성비가 정상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성관별을 통한 인위적인 낙태가 없었을 때 보통 여아 100명의 남아가 105에서 106명 태어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과거 1990년 전후로 해가지고 많이 비정상적이었죠. 지금은 이제 정상화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통계청은 내년이면 여성 인구가 총 2,531만 명으로 처음으로 남성 인구 2,530만 명을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기대 수명이 평균 7년 정도 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구 구조는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있지만 여성의 사회 참여는 부진합니다. 대학 진학률이 이미 남학생을 앞질렀는데도 일하는 여성의 숫자는 훨씬 적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몇 년째 55% 선에서 머물며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의 비중이 높아지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맞게 여성 일자리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안현모입니다.